원래는 이제 번역 에이전시 하고 있어요. 근데 차를 좀 쓰려고 그러면은 차 쓰기가 시장이라 너무 불편하더라고. 근데 여기가 한, 저 위에서 내려보니까 한 1년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 공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책방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건 막연하게 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진짜 생각 못하고 있다가 와이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좀 있어서 책을 워낙 많이 사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싸리 책방을 내면 남들이 안 사면 우리가 봐도 되고 우리가 최소한 도매상에서 싸게 사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 냈는데 도매상도 그 시장에서 팔고 싶은 책 위주로 갖다 놓기 때문에 참 어쩔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책을 책방임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에서 구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어.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못 팔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라도 하자. 물어서 책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일단 책을 읽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싶어 하거나 이미 써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잡지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지원해서 뭐 되면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한번 처음엔 손바닥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우리 글솜씨 좀 자랑할 겸.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만든 잡지가 그런 잡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취재하러 다니는 것도 좀 있었지만은 우리가 쓰고 싶었던 글, 그러니까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문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파티를 하게 된 건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아주 사심이 있었어요. 여기 책방 조그맣고 동네라 책 사러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뭐 누가 와야 책을 팔지 뭐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파티를 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래서 파티를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파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책을 둘러보면서 책을 구경할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티 때 책을 거의 못 팔아요. 사실은 의도하는 달리 아마추어들의 향연을 한번 만들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그 동네 문화를 한번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동네 연주자들이 와서 노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옛날 이야기의 전통을 한번 살려보고자 이제 동네에서 얘기 잘하는 사람들을 와서 이제 옛날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얘기를 해도 좋고 뭐 자기 경험을 얘기해도 좋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걸 하는데 대부분의 또 아마추어들이라 멍석이 깔리면 본 실력이 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고전 읽기 모임도 있고 낭독을 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낭독 모임에서 요새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제 11월 4일 날 그 책목고지 성북 책 페스티벌 할 때 가서 낭독 공연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요즘은 이제 책방 파티 때 공연 리허설을 맨날 하고 있어요. 파티를 계속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첫 질문부터 끝 질문까지 그 하나의 맥으로 흐르는 거는 논다. 여기서 논다. 논다라는 거예요. 파티도 뭐 파티는 원래 노는 거니까 그냥